영등포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구정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장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영등포 유스스퀘어에서는 청소년 음악 미디어 놀이터를 방문해 스튜디오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보는 등 음반 제작 과정을 체험해보고 시설 내 자리에 있는 꿈더하기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 학생과 가족을 위한 문화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개선 사항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주민 친화형 재활용 선별장과 음식물 적환장, 전시관, 텃밭 등 자원 재활용과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체험을 한 대학생들은 구에서 구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센터지만 여기에 이제 주민복지시설로 학구장과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체험 활동할 수 있는 텃밭과 사육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보니까 이제 약간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재활용 센터를 주민들과 이제 좀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학생들에게 영등포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토대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가져가라는 말씀을, 영등포의 최고 일꾼을 배달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편 구는 이번 활동이 대학생들이 단순 행정 보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역 문제를 직접 살피고 대안을 찾는 주체적 입장이 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